제목은 이제 한반도 10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 사실 10억 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어서 아마 느낌이 오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카우스 강연의 주제가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 우리 지구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구에 대해서 아는 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또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은 게 한반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한국인도 모르는 한반도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의 옛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이걸 알면 우리가 한반도의 옛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 지질학에서는 이제 암석 연령을 측정하면 돼요. 암석 연령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직접 실제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석을 이용해서 지질시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겉부분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우리 땅덩어리가 1cm 움직인다고 하면 1억 년이면 1000km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0억 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1cm가 계속 움직였다고 했을 때 10억 년이면 만 킬로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것을 이제 안다는 이야기고 근데 실제로 암석이 만들어질 때 그 배경이 되는 이론이 판구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덩어리의 옛 모습을 알아내려면 암석의 연령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 하고 옛날의 고지리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암석 형성, 뭐 판구조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겠지만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지구를 공부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판구조론을 좀 서두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반도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1970년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한 5년 정도 남짓 됐죠. 오래됐다면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구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구의 겉부분은 해령, 그 다음에 해구, 뭐 습곡산맥, 변환단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지며 각 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구조론은 나오기 이전에 아마 지질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0년 이후에 판구조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결국 이 판구조론의 바탕을 둔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총 7개의 한 굉장히 큰 판과 그 다음에 7~8개의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구조론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일단 판은 지구의 겉부분, 지각과 멘틀 상부로 이루어진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판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이제 암석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겉부분에. 그래서 그 암석권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100km에서 한 200km 정도 되는 두께죠. 그리고 그 암석권 아래에는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단면을 잘랐을 때 겉부분의 모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판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판의 경계는 세 가지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렴 경계, 보존 경계, 발산 경계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발산 경계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 경계는 판의 경계를 따라서 그냥 어긋나기만 해요. 미끄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경계는 판을 경계로 해서 서로 판들이 마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5억 년 전에 대륙에서 지금 현재의 대륙을 오는 걸 보면 5억 년 전에 이렇게 대륙이 나눠져 있다가 3억 년 전쯤 되면 이 대륙들이 합쳐져요. 전부. 그래서 판계라는 대륙을 만들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갈라지기 시작해요. 1억 년 전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대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료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륙이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그 단계를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판의 움직임을 이제 그 단계별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단계가 그 윌슨이라는 학자의 아이디어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판의 움직이는 과정을 윌슨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또는 윌슨 주기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초대륙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대륙이 굉장히 크게 가장자리를 덮고 있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그 대륙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리하게 돼 있어요. 분리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대륙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대륙이 갈라진 다음에 더 넓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양이 탄생을 해요. 그 해양이 점점 넓어지면 이제 해양이 확장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해양이 막 영원히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양도 태어난 지 오래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나죠. 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해양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수축이 된 다음에 드디어 다시 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윌슨 사이클인데, 현재 그 각 단계를 우리가 현재 지형적인 곳에서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아프리카 대륙이 초대륙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갈라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물론 여기서 얼마 안 됐다고 해도 3천만 년 전에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열곡대가 더 많이 갈라져서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양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홍해예요. 홍해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더 많이 벌어져서 바닷물이 빨리 들어온 거예요. 빨리 300만 년 전에 들어왔어요. 홍해 바다가 탄생한 건 300만 년. 만일 이 홍해가 계속 더 벌어진다면 굉장히 큰 바다가 될 텐데 그 단계에 있는 것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은 사실은 1억 5천만 년 전에서 1억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서양은 1억 년 정도의 나이지만 아직 젊어요. 아직 젊은 바다는 섭입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해양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아직 충분히 식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결국 무거워서 가라앉게 돼요. 언젠가는 바로 태평양이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게 태평양 가장자리를 보면 그 해구가 많잖아요. 태평양은 태어난 지 8억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바다죠.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이것들이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는 바다가 없어지는데 지금 그 없어지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게 지중해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중해가 내일모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2, 3천만 년 후에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질학적인 시간에서 봤을 때는 머지않은 장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합쳐지면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히말라야 산맥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판구조론의 바탕을 둬서 지난 한 6억 년 동안 우리 지구를 이루는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여주는 일종 그림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6억 년부터 대륙들이 저렇게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구조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판구조론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지난 6억 년 동안에 지구상의 대륙들이 어떻게 모였다 헤어졌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아까 그 큰 그림에서는 우리 한반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전체 지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또는 지체 구조적으로 중국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그림은 중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따온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중국과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지체 구조적으로 이 칠링답이 스콕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중안랜드하고 남중랜드로 나눠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땅덩어리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 2억 년 전 사이에 충돌하면서 합쳐져서 지금의 중국 대륙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중국 지질학계의 일종의 정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중국의 칠링답이 술루벨트가 동쪽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땅덩어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형성과 관련한 지체 구조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만입쇄기 모델인데 이건 땅덩어리가 세 개의 지계로 나눠졌다는 가설이고 두 번째 충돌된 모델은 우리나라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중안랜드에 남쪽은 남중랜드에 속했다는 이제 이 생각이고 세 번째 지각분리 모델은 한반도는 계속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가설이 있는데 이 어느 가설이 좋고 나쁘고를 여기서 논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모델을 강력하게 좀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한반도의 땅덩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25억 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대략 2억 5천만 년 전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기본을 이루는 암석들은 다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보다 후에 만들어진 암석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색깔이 채워진 걸로 보면 벌써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이루는 암석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조금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선 한반도의 그런 지체 구조를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제 공간적인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반도는 크게 세 개의 지계로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중에서 북부지계와 남부지계는 북중국과 함께 중안랜드를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부지계는 남중랜드에 연결되었다라고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억 년 무렵에 전 지구는 어떻게 돼 있나? 사실은 10억 년에서 8억 5천만 년 사이에 지구에 초대륙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초대륙의 이름은 로디니아예요. 이게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인데 이 초대륙의 그림은 2009년도 에반스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따왔어요. 사실 이때 10억 년 전이니까 사실은 이 지도가 맞냐 틀리냐는 걸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논문 중에서 제가 이걸 따온 이유는 여기에서 남중랜드하고 중안랜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게 지금은 붙어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린 5억 년 전 무렵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지리도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중안랜드 여기 이게 중안랜드고 이게 남중랜드인데 이 두 개의 땅덩어리는 곤드와나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 희미하게 칠한 부분은 얕은 바다예요. 이 진하게 칠한 부분은 깊은 바다예요. 예를 들면 태평양 같은 바다는 이런 거고 요와 같은 바다는 지금 우리 서해와 같은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된 배경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은 자료를 보여드려야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삼엽충 화석의 특징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퇴적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얕은 바다를 저는 5억 년 전 무렵에 있었던 이런 얕은 바다를 조선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랬을 때 이 조선해는 수심이 200m보다도 얕고 이게 지금 서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서해는 북쪽으로 가면 막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이 조선해는 양쪽으로 다 뚫린 바다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중안랜드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고도가 굉장히 낮은 섬. 아마 가장 높은 것도 1000m를 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건 퇴적물의 특성을 가지고서 이제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3억 2천만 년 전에 고지리도를 보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게아라는 대륙이 이미 만들어진 시점인데 놀랍게도 우리 동아시아 지역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안랜드고 이게 남중랜드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우리 중안랜드는 이런 상태.
그래서 3억 2천만 년 전에 저는 갑자기 퇴적물이 많아진 이유를 북쪽에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높은 산맥의 정체는 중국학자들이 이미 2009년도에 연구를 해놔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름은 내몽고 고윤기대예요. 영어로 하면 인너 몽골리아 펠리오 업립트라고 하는 건데 내몽고 고윤기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기 좋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태예요. 이게 북쪽에서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게 내몽고 고윤기대, 지금 길림성에서 내몽고 지역에 걸치는 곳인데 거기에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높은 산맥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퇴적물이 만들어져서 어딘가로 쓸려 내려가야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태백산 분지 바로 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하고 비슷해요. 아까 제가 그 이 발산 수렴경계 얘기를 했을 때 나즈카판이 들어가면서 이 남아메리카의 그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안데스 산맥에서 이게 높아지면서 거기에 퇴적물들이 어디 가서 쌓이냐면 아마존 강하고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서 지금 대서양에 가서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그와 똑같은 현상이 그런 모습이 약 3억 년, 2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 태백산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2억 5천만 년 전 평안우측근의 퇴적이 어떻게 끝났을까? 약 7천만 년 동안 퇴적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소위 중앙랜드와 남중랜드가 드디어 충돌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퇴적물이 있었는데 두 개의 땅덩어리가 충돌하니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아마 이 부근에 높은 산맥들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드디어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골격이 아마 이때 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2억 5천만 년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습을 아마 그때 갖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사실은 저는 2억 5천만 년 이후는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냥 충돌 때까지만 좀 관심이 있고 충돌하고 나서는 학술적으로 별로 재미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1억 5천만 년쯤 되면 이 판기아 대륙이 갈라져가지고 두 개로 나뉘어요. 북쪽에는 로레이시아,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곤드와나 대륙. 여기에 이제 대서양이 탄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 이쪽에 태평양판, 옛날에 태평양판, 지금은 없어진 판인데 태평양에 있었던 옛날 판이 우리나라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화산활동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또는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화강암은 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때 아마 안데스 산맥하고 비슷한 게 여기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아판과 그다음에 고 태평양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화강암은 다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결국 신생대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사건은 동해 탄생인데 실제로는 약 3천만 년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벌어지자마자 바다가 들어온 건 아니고 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약 2,40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2,400만 년 전에 바다가 들어와서 점점 넓어지다가 1,200만 년 이르렀을 때 다시 이 동해는 닫히기 시작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태평양판이 밀고 있고 밑에서는 필리핀 해판이 북쪽을 밀고 있어요. 이게 양쪽에서 밀어제끼니까 우리 이쪽 동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죠. 실제로 여기에 이런 단층이 있는 거 어쩌면 얼마 전에 났던 그 경주 지진도 이런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밀어대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제 제가 10억 년 전부터 사실은 뭐 아주 뚜렷한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은 약 2천만 년 전에 이르렀을 때 완성됐다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 저는 이 한반도를 지난 한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실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땅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공부할 때는 한반도 땅덩어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복잡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복잡하니까 또 연구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땅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